논어는 공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쓴 것이 아니라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언행을 제자들이 모아낸 책입니다. 대화 형식의 여러 짧은 글귀의 모음집이라 다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같은 질문을 다른 제자가 물었을 때 공자가 다르게 답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질문한 제자의 성향에 맞게 설명해준 것인데요. 논어를 읽으면서 제자들의 성격에 대해 파악해보면 공자의 사상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설명하고 그 혼란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자신의 사상을 전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제자 백가 중 한 명입니다. 공자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천명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던 주나라. 그러나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예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임금, 신하, 부모, 자식이 각자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춘추시대에 대한 공자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자는 인을 기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은 공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여러 번 인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공자는 인을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물어보는 제자에 따라 인에 대한 공자의 답변이 조금씩 다르기까지 합니다. 공자가 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간단하게 종합하여 해석하자면 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덕성,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둘이라는 글자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 관계에서 갖게 되는 덕목이 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자는 오직 인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묵자와 예수의 사랑과 공자의 인의 개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인은 차별적, 점진적, 순차적, 분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서야 순차적으로 남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묵자의 겸해나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개념화하여 공자의 인과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이 내면에 어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는 인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공자가 말하는 예는 존중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강조한 대목인데요. 그러나 예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짓으로 예를 행하는 것은 예를 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고 지나치게 과한 예는 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가 있는 것이 인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자는 나의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랬습니다. 충이라는 글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를 붙인 것입니다. 글자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충은 마음의 한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꾸밈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오늘날 국가나 사람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충성을 말하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같을 여의 마음심자를 붙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은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즉 공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꺼리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아야겠죠? 공자는 이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평생토록 지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선을 꼽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안정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는 인과 예의 원리를 모두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구한다. 군자는 의로움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공자는 군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법률과 형벌보다는 통치자의 덕에 의한 감화에 따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 예의 원리를 터득한 군자가 주도해서 무너지기 전에 주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공자의 정치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정치관은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제를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군사를 포기하겠다. 나머지 둘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경제를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는 설 수 없다.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상 사회를 말합니다.
대동사회는 인륜이 실현된 사회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서로가 신뢰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 공자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가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궁금합니다.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는가.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는가.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전통이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때면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사상도 사변적이고 종교적일 것 같다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공자는 사람들에게 매우 현세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했습니다. 공자는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 귀신이나 파악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자의 관심은 당시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인과 예를 이야기한 건 그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전념하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